오늘은 조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2일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관광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오늘 DMZ 관련 대북 관련주들이 좀 급등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코아스뿐만 아니라 뭐 대창 스틸, 자연과 환경, 삼용 물산, 크라운 해태 홀딩스, 이화 공영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같은 종목들이 특징주로 우리가 좀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시세를 좀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이제 대북 관련 섹터로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쭉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격을 만들고 또 반등력이 살짝 또 나오고 있어서 이 시세를 기술적 스킬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같이 좀 이렇게 강력한 시세는 그냥 관망으로 가시고 차라리 반도체 쪽 섹터를 좀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대북 관련 섹터는 좀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도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현재 반등력이 또 며칠 동안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를 따라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특징 중 하나 일단 코아스 파주의 물류센터 보유하고 있고 사무용 가구 전문 센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종목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이슈에 올라오긴 했는데 굳이 지금 저렇게 상한가 가 있고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더 좋은 종목들로 눈을 넓혀보는 게 좋겠다라고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